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라는 애가 돈은 돈대로 벌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세력들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의 투자 캠퍼스 강의 내용은요, 이 전쟁 특수를 노리는 김정은이, 이 김정은이 북한 무기와 연결되면서 그리는 숨은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 북한 관련 이슈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데요. 자,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특수를 누리는 북한 무기. 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4개월 차 넘어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자, 이 전쟁 자체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러우 전쟁처럼 3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안타까운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정부는 강요회를 열고 애초 예산에 550세켈 약 20조를 추가해서 5820세켈에서 약 205조 원의 수정 예산을 승인하는데, 이 추가된 예산이 어딜 정도로 쓸 예정입니까? 국방비와 전쟁 영향을 받은 주민의 보상비로 쓸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 쓰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에둘러서 한다, 뭐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의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외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예멘 해안의 마셜제도 선적에 미국 회사 소유의 벌크시안이 M-V 지브롤터 이그로를 지대함 탐도 미사일로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 미국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다 군을 규합해서 후티에 공격한 지 며칠 만에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격을 이루어졌다. 즉 미국과 다국적 군이 연합해서, 그죠? 이 후티 방공관에서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다국적 군에 포함되어 있는 브리닉 수넥 영국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영국군이 지난 12일에 작전에서 13개 후티 목표물을 모두 파괴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공격은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필요하고 비례적인 대응이다. 자, 드론 및 순항 미술을 기재했던 건물 9채 그리고 비행장했던 건물 3채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으며, 순항 미사일 발사 1개도 타격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의 공격 무기들을 파괴했는데, 이 중요한 것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자, 일단 이거 할 때만 해도, 이 공격을 할 때마다 한 번만 해서 끝난다고 했는데, 자, 이번 작전은 한 번에 제한된 행동이지만 정부는 필요한 경우 우리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이 미국과 영국이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자,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 이쪽에도 참전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문영님이 천조국 예전만 유상이 못한 듯, 정말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란의 군사조직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와 테러단체들을 탄도미사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첩보본부입니다. 이란 내 테러 공작의 가해자들이 특히 이슬람 국가를 공격했다면서 같은 날 시리아에 있는 테러적도 미사일 공격, 그러니까 시리아나 뭐 테러단체를 공격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첩보본부도 공습을 했다는 거. 자, 이란의 이번 공습은 태국 자국 내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 예멘 반군 후티 반군에 대한 반발을 표시하는 간증이 된다. 물론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서열 3인가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사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복이지만, 자, 미국의 예멘 반군 후티 폭격에 대한 반발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무장했던 사용했던 무기들을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무기 중에 어떤 무기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북한의 무기로 보이는 이런 권총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하마스가 이란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뭡니까? 북한산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졌는데요. 자, 3개월간 촬영된 150개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하마스가 각국에서 다양한 무기를 모았는데 이 중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죠? 북한의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 하마스가 중동 ICBM에 구입한지 알 수 없는 여부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정말 비교적 뭡니까? 신형이라는 거예요. 구형이 아니고 신형이라는 얘기예요. 구형은 충분히 암시장 이런 데서 살 수 있지만 신형 무기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신형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는 하마스가 뭐 배나 터널 이런 등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 암시장 이런 데를 통해서 식량이나 다른 물품 사이에서 숨겨서 몰래 들어오는 방법을 찾았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방법을 찾는데 그 중에 한 루트가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AP는 앞서 하마스가 북한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빨간색 중무늬가 있는 로켓 유탄 발사기를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죠. 자, 그러면서 하마스는 자체 제작한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무기가 민간에서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도 보면 북한의 로켓 유탄 발사기를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지금 많은 무기들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봉쇄하면 뭐합니까? 북한을 이렇게 무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에 미국까지도 보시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30일날 최소 한 발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으며 이달 2일 우크라이나에 개최한 야간공습에도 여러 발의 북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발 정도가 사용을 됐는데 이제 올해 되니까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RPG인지 이런 부분들 알 수는 없지만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했다. 러시아는 지난날부터 이달 2일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500차례 이상 발사했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맞은 이 중에서 서서히 북한 탄도미사일의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가운데 자 러시아 크렘린궁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밝히면서 북러 밀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에 대한 추가 공급이 논의되면서 원래 중국과 북한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한이 중국도 하지만 러시아까지 지금 다 북한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북한이 중국도 이용하고 러시아도 이용하는 그런 투트랩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약들을 무기 판매로 검은 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김정은이 노리는 숨은 그림은 무엇일까? 올해 들어서 이런 기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김없이 쏘는데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작년에도 12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 ICBM을 발사했는데요. 이후 27일 말이고 북한은 지난해도 12월 17일 18일 연속으로 미사일을 감행을 했고 올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감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술방울로 수류탄도 만드는 놈들 자 정말 옛날 얘기다 진짜 술방울로 수류탄들을 만드는 놈들인데 정말 옛날 얘기네 그죠? 지금 뭔가 정은이 내부적으로 쫄리는 게 있는데 저는 쫄리는 게 있다기보다는 북한이 지난 정권과 지금 정권에서 완전히 다른 외교 전략을 저는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네요. 북한이 지금 주변국 외교연대 강화와 함께 투트랙으로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올린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 극 초음 미사일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RRBM 시험 발사를 감행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아마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요 자, 2021년 9월 28일 날 처음 이제 쏘아 올렸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최고 고도가 약 30km고 비행거리도 한 200km 정도. 이제 두 번째는 2022년 1월 5일에 올렸거든요. 이때는 최대 속도가 마하6까지 정도. 그리고 자, 세 번째는 2022년 1월 11일입니다. 그죠? 최고 고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50km 이하고 최고 비행거리가 700km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1월 14일인데요. 최고 고도가 약 60km고 비행거리도 700km 이상, 700km 이상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IRBM을 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역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비행체가 분리되면서 할감에서 선회를 기여하는데 이때 최대 속도가 마10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비행거리는 1000km 이상을 지금 하는 걸로 보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체를 만든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누명님이 북한 IRBM은 그냥 대놓고 우리나라를 일본 겨냥한다는 뜻이 또 됩니다. 네, 그 얘기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 IRBM이 특히나 무서운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못착 도착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궤적을 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북한에서 이번에 만든 이 IR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HGB를 탄도한 탑재 미사일 로켓에서 올라가서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 도중에 이제 그 HGB 있지 않습니까? 탄두를 분리하면서 이게 극초미사일로 변해버려. 속도가 엄청 빠르지만 앞서 최대 마10까지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궤적을 그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게 아니고 이러면 루틴에 있어서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서 궤적이 변칙적으로 되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 중간 단계 하가다 이래야 될까? 상대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뭐가 있습니까? 패트리어트가 있죠. 이 패트리어트가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김정은이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핵심 기술을 러시아가 전수해주면 이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여기에 무기 공장 노릇을 하면서 IRBM 또 판매를 하겠다. 이런 김정은의 숨은 어떻게 보면 그림이 걸리는데 이게 바로 돈이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중국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줄타기하면서 자기들이 김정은이 유리한 포지션을 갖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북한은 전국 곳곳에 군수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가 180곳이나 된답니다. 이 가운데 자 98곳, 한 절반 이상 총기 대포 탄약을 생산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러시아가 당장 급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38로스는 러시아의 주문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강계 뜨락도르 종합공장 미사일 박격포 탄두를 만드는 28 기계 공장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러시아의 여객 무기 공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들 공장은 12,000명의 근로자들이 하는데 북부 자강도의 수혜가 되면서 이걸로 지금 북한의 돈벌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공교롭게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북한의 도발은 대만 총통과 연결되어 있다. 자, IRBM의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 평양에서 1,400km 일본 오키나와 약 3,500km 떨어진 감히 타격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 실험한 거는 1,000km인데 앞으로 5,500km 어떻게 보면 미국까지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에 있던 미국과 중국의 이 양안 긴장 속에 미국이 신경 쓰게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도 북한 달래기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라는 애가 돈은 돈대로 벌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세력들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럼 세 개의 전쟁, 바이든과 트럼프.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의 북한의 무기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인정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돈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이용하면서 북한에게 유리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핵을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경제 원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무기도 인정받고 지금 돈도 벌기 시작해. 그러면서 미중 러시아 삼각편대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한다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저는 김정은의 숨은 그림이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외교적으로 외교를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옛날부터 이 외교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했었는데 지금 그 외교의 정점을 돈도 벌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기술도 가져오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북한 관련해서 얘기가 김정은하고 친한데 북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진짜 아찔한 이 김정은의 그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 물론 아직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보시면 1990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협상 대표로 나서 갈루치 조지타운 명예교수가 2024년 동북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최소한 염두에 두어야 됐다. 자, 핵 전쟁의 발사 신호를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동료로 또는 동료가 없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 자산과 동맹의 핵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이 가정에서 북한이 뭡니까? 중국 애들이 시켜서 야 너희들 핵 한번 쏴봐, 우리가 다 책임질게, 이런 식의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김정은의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러시아와 미국을 이용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만약에 올해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 푸틴과 러시아가 정말 친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정은까지 끼어들면서 이런 쪽의 삼각편대를 만들면서 돈도 벌고 전쟁을 가시 겉으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얘기하지만 내실은 북한의 핵을 인정받게 하는, 저는 그런 그림들이 이 최근에 이 북한의 움직임에서 포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